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윙깅이 박지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꽃파당에서 고영수 역을 맡은 박지훈은 직원을 날려 마훈 역을 맡은 김민재와 개똥 역을 맡은 공승현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개똥은 마훈한테 터제에서 맛있는 차라고 말하면서 술을 건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영수의 등장에 두 사람은 구석으로 몸을 숨겼는데요. 술을 마신 마훈은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고 그 소리를 들은 고영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개똥은 마훈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고영수가 간 후에 놀라야 멈춘다고 그랬잖냐, 놀래킬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다 라면서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습니까? 그냥 뽀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아, 근데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혼자 있는 개똥을 발견한 고영수는 아까부터 얼굴이 왜 이렇게 붓냐 라면서 생각 없는 듯하면서도 예리할 땐 예리한 고영수의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또 마훈이 사고가 자꾸 생각나는 건 왜 그런 것이냐 라고 물었고, 고영수는 사고가 계속 생각나는 건 경고 아니겠냐 라면서 사고 다발 지역이니 웬만하면 피해가란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들은 마훈은 개똥이를 향한 마음을 억제하며 앞으로 더욱 애절해질 것으로 보여져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편 10월 첫 주차 드라마 화제성 출연자 부문에서 박지훈이 3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와우! 아우 예! 아우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박지훈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 박지훈은 흑발에서 금발로 변신하며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아 정말 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역시 박지훈,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너무 잘생겨가지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만찢남,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꽃파당에 고영수에서 아이돌로 나온 박지훈의 상큼한 미모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박지훈의 빛나는 비주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이에 팬들 모두 깜짝 놀랐다는 반응과 금발도 이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정말 어떤 머리를 하면 잘 어울리고요.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박지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